안녕하세요. 배워봅사 관광영어의 강유라입니다. 지난주 학습했던 공항 관련 표현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면서 과제로 냈던 대화 완성하기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에서는 여행객이 제 짐이 사라졌어요 라고 답하는 것으로 보아 직원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문장이 들어가야겠습니다. Is there anything wrong? 다음 대화는 여행객이 검정색 가죽 수트케이스예요 라고 답하는 것으로 보아 당신의 수트케이스는 어떤 종류의 가방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가야 하므로 What kind of suitcase is it? 세 번째 대화에서는 여행객이 여기 있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당신의 여권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되는 대화였는데요. May I see your passport? 마지막 대화에서는 여행객이 약 한 달이요 라고 답을 하고 심사원이 얼마나 오래 머물 예정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되는 대화였습니다.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교재에는 이러한 대화 과제들이 실려 있을 뿐 아니라 제가 수업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추가 표현들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오디오 자료도 제공됩니다. 그러니 꼭 교재를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들은 본격적으로 공항 밖으로 나가볼 예정입니다. 다 여행을 하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여행이기 때문에 평소에 처한다면 짜증스러운 일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주부터 학습하는 영어 표현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 살펴볼 상황은 길찾기 상황입니다. 이용해야 할 교통수단에 대한 정보와 찾아가고자 하는 곳의 위치 정보를 얻는 표현들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용해야 할 교통수단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표현들을 학습하겠습니다. 키워드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How, 어떻게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 같이 How, get, 도착하다, 가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get, take, 타다, 탑승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take. 자, 이제 문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How can I get to the city center? 키워드에 포함된 단어가 how, 어떻게, get, 도착하다, 가다, city center, 즉 도시 중심지에, 어떻게 중심지에 갈 수 있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중심지에 어떻게 가나요? How can I get to the city center? 다음 표현, You can take a taxi or bus. Take이 타다니까 당신은 버스 혹은 택시를 타면 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전 문장에 대한 답으로 말할 수 있는 표현이죠.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버스 타고 가면 돼요. You can take a bus. 택시 타면 돼요. You can take a taxi. 다음 표현입니다. Where can I take it? Where, 어디서 take, 타나요? 그 버스 혹은 택시를 어디서 타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It은 우리말로 그것이라는 단어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버스 혹은 택시를 칭한다고 생각하고 Where can I take it? 그거 어디서 타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그거 어디서 타요? Where can I take it? 이번 파트 마지막 표현입니다. What number should I take? Number, 숫자, take, 타요? 몇 번 타야 돼요? 라는 표현입니다. 버스 번호를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Should는 해야 한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 같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몇 번 버스 타야 돼요? What number should I take?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에는 위치를 묻는 질문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키워드들을 함께 두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에? Where? Where? 있다, 존재하다, is, is. 정류장, stop, stop. 승강장, stand, stand. 근처에, near, near. 여기, here, here. 있나요? Is there? Is there? 이제 키워드들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where is the bus stop? 어디에 있나요? 버스 정류장이.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the bus stop? 다음 문장입니다. Where is the taxi stand? 어디에 택시 승강장이 있나요? 라는 표현이겠죠?
다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택시 승강장이 어디예요? Where is the taxi stand? 다음 문장입니다. Where is the subway stop 혹은 station? 지하철역은 어디인가요? Stop은 잠시 세우는 정거장 정도를 의미하고요. Station은 지하철들이 모이는 조금 더 큰 역을 의미합니다. 다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지하철역 어디예요? Where is the subway station? 이번 문장은 어떤 뜻일까요? Is there any bank near here? 있나요? Bank, 은행. 여기 근처에. 여기 근처에 은행이 있나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이 근처에 은행이 있나요? Is there a bank near here? 오늘 수업의 마지막 파트에서는 앞에서 물었던 위치 정보를 묻는 질문에 답하는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익혀두시고 제주를 찾는 외국인이 질문을 하면 자신 있게 답해주세요.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근처에 near, near, 반대, 맞은편에 opposite, 옆에 next to, next to, 사이에 between, between, 왼쪽 left, left, 오른쪽 right, right, 근처에 혹은 돌아서 around, around, 앞에 in front of, in front of. 첫 번째 문장입니다. It is near to the department store. 백화점 근처에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is은 그것이라는 표현이고 is는 있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것은 백화점 근처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t is opposite the school. 그것은 학교 맞은편에 있습니다. It is next to the hospital. 어떤 뜻일까요? Next가 옆이니까 그것은 병원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 라는 바로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It is just next to the hospital처럼 just라는 단어를 문장 안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It is on the left side. 어떤 뜻일까요? Left가 왼쪽이니까 그것은 왼쪽에 있어요. 걸어가세요. 그럼 왼편에 보여요. 에서의 왼편에 보여요. 로 쓰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왼편에 보일 거예요. It is on the left side. 이번 주에는 공항에서 나온 관광객이 행인에게 위치 등에 대해 묻고 답하는 표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교재에서는 행인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할 때 필요한 표현들을 추가적으로 실어뒀습니다. 학습에 참고하셔서 예의 바르고 세련된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양한 정보를 구했으니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장소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See you!